유닛 5,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진행 시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현재 시제. 현재 시제는 말 그대로 현재를 나타내죠. 자, 현재 사실이나 이런 것들. 현재 사실은 뭐 당연한 거고, 자, 변함없는 일반적 사실. 자, 그래서 좀 정리해 보면 현재 사실은 뭐 당연한 거고, 거기다가 일반적인 사실 또는 진리 또 반복적인 거, 반복되는 일, 마지막 습관 이런 거는 전부 다 현재 시제를 적어준 거예요. 현재 사실은 당연히 현재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웬만하면 변함이 없는 일반적인 사실, 진리, 그죠? 반복되는 거, 매일매일 그 가게는 7시에 문을 연다. 습관. 나는 매일 샤워를 한다. 뭐 이런 거 습관을 나타내잖아. 이런 것도 전부 다 과거 시제 적을 필요도 없고 미래 시제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 적으면 돼요. 예를 보죠. Kate has a great sense of humor. 자, sense of humor 하면 유머 감각. Kate는 아주 유머 감각이 뛰어나다. 좋은 유머 감각을 갖고 있어요. 어제는 갖고 있고 오늘은 안 갖고 있고, 내일은 또 가질 예정입니까? 아니죠. 어색하다.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인 거다. 그래서 현재 시제 적어주면 되고, 또 There is no oxygen in space. 우주에는 산소가 없다. 이거는 어떤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보고, 오늘은 있었는데 내일은 없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현재 시제 적어주면 됩니다. 우주에는 산소가 없다. 이건 좀 말은 좀안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없는 건 아니고, 우주에, 아니, 지구도 우주인데. 아. 그럼 우주에 산소 없다 하면 지구에도 산소 없어야지. 근데 우주의 기준이 있잖아. 지구랑 우주의 기준이 있어. 다른. 아, 그렇죠. 지구 밖에, 이 글의 의도는 아마 지구 바깥에 우주 공간에는 산소가 없다라고 했을 건데, 우주 밖, 우리 지구의 밖에 있는 우주에서도 산소가 있는 행성이나 위성이 있을 수도 있죠. 네. 그죠?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근데 우리의 지금 현재 과학적인 사실에 의하면 이거는 참이 되겠습니다. 틀릴 수도 있는데 우리의 지금 현재 기술로는 참이 될수 있습니다. 데이브는 할머니 댁에 every summer, 뭡니까? 매 여름마다, 매년 여름 갑니다. 이건 어떻게? 이거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거죠. 그래서 매년 여름에 간다. 이거 현재 시제 적으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빈도 부사와 함께 쓰인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Mom always drinks coffee after meal. 엄마는 식사하고 난 다음에는 항상 커피를 마십니다. 자, 빈도 부사는 일반 동사 앞에 왔고, 그래서 이런 것도 뭡니까? 항상 마신다. 습관적인 거, 반복적인 거. 그래서 시제 뭐다? 현재 시제. 현재 시제니까 3단 처리했죠. drinks가 된 거예요. 오케이. 자, 바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뭐, 현재 시제, 현재 진행 시제는 알 거고요. 자, 그래서 요런 것들 현재 시제 쓴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미래 시제. 미래 시제는 will과 be going to가 있는데요. 자, 이거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will은 우리 뭐, 자, 밑에 적혀 있지만, 한번더 적으면, 미래에 대한 예측, 미래 예측이 있고요. 그리고, 자, 지금 결심한 거, 지금 결정, 또는 결심한 거, 이런 것들은 보통 will을 쓰고, be going to 미래에 대한 예측은 동일합니다. 그렇죠. 근데 얘는 지금 결정한 게 아니고, 미리, 예정되어 있거나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요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측, 자, 미래에 대한 예측, 또 의지, 의지, 그리고 즉흥적으로 결정된 거. 마트 갈 건데 누가 갈래? I will, 제가 갈게요. 하는데 I'm going to 하면 이상하다는 거지.
자, 그리고 자, 비고잉투는 자, 이것도 뭐 현재 상황을 근거로 가까운 미래, 그때 뭐 그냥 미래에 대한 예측 또 예정된 계획. 자, Chris will be 16 years old next year. 크리스는 내년이면 16살이 될 거예요. 미래에 대한 예측이다, 그죠? 네. I'm getting hungry. 나 지금 배가 고파지고 있는 중이야. I will have a snack. 간식 먹어야 되겠다. 지금 결정한 거잖아. 1년 전부터 계획된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will이 맞다. 지금 배꼽시계가 지금 알람이 다 돼가지고 먹어야 되겠다. 비고잉투? 미래에 대한 예측은 will로 써도 되죠. 근데 예정되어 있거나 계획된 거는 will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면 The baseball game is going to start soon. 요거는 미래에 대한 예측. 야구 경기가 곧 시작할 겁니다. 요거는 will 써도 되죠. I'm going to cook dinner for my parents this evening. 자, 요거는 뭡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저녁을 요리하기로 결심이면 계획했다. 예를 들어서 나 지금 결심한 거야. 그러면 I will cook이 맞겠죠. 나 오늘 아 몰랐는데 오늘 부모님 생신이네. 그냥 오늘 해야 되겠다. 그러면 will이 맞겠지만 이거는 미리 계획 준비를 한 상태에서 오늘 요리를 할 계획이야. 예정되어 있어. 이렇게 되겠죠. 자, 마지막이 아니죠. 진행 시제. 자, 진행 중인 동작이다. 그죠? 형태는 어떻겠습니까? be, ing의 형태입니다. 현재 진행형, 미래 진행, 그러니까 과거 진행형, 뭐 미래 진행형도 있는데, 요거는 요게 썼네요. 자, 봅시다. 하고 있는 중이다. MR is 다음에 ing. My mom is making sandwiches now. 요런 거랑 많이 쓰이죠. Now 요런 거랑 많이 쓰여서 같이 쓰여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엄마가 지금 샌드위치 만들고 계세요. Dave와 Kate는 are talking on the phone. 전화 통화 중입니다. 서로. 자, 과거 진행형 was, were, ing. 자, 그래서 요거 뭐 여기는 was, were, ing. 자, 그래서 요거는 at that time, 그 당시, 그리고 then, 그때 요런 것과 함께 많이 쓰이죠. I was reading a storybook at that time. 나는 그때, 그 당시에 이야기책을 읽고 있었어. 동생들 둘이 싸우는 동안 나는 이야기책을 읽고 있는 중이었어. 오케이. 자, 싸우든 말든, 그죠? They were playing dodgeball, 피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거 then. 그들은 피구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 근데 진행시제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진행시제 못 쓰는 거예요. 자, 요거를 더 기억해 주세요. 그렇죠. 진행시제를 쓰지 않은 동사는 우리 어떤 동사? 뭐를 갖고 있어? 감각동사.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거. 인식. 이런 것들은 상태동사라고 해요. 동작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상태를 나타내는 건 우리 ing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소유. 갖고 있고 소유하고 어디에 속하고 감각, see, hear, sound 등 감정, 좋아하고 싫어하고 사랑하고 이런 거. 인식. 보고 있다는 그냥 쓰기라고 watching. watching은 I am watching 이렇게 써도 되죠. 근데 seeing은 I am seeing이라고 좀 어색하죠. 왜냐하면 watching은 내가 의도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네. 내가 의도한 나의 의도가 들어가는 거고 see는 그냥 내가 안 보고 싶어도 그냥 보이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하면 어색하다. 자, 알고 있다, 이해하다도 I am knowing 좀 어색하다. I understand it 하면 되지. I am understanding 이게 좀 어색하다. 그래서 I have a sister. 나는 여동생이 한 명 있어. 소유. 그래서 I am having 좀 어색하다. 가지고 있는 중이야. 이상하잖아. 그죠? 그래서 I hate the loud music. 나는 시끄러운 음악은 좀 싫어해. He is hating. 에이, 어색하다. 그렇죠? 자,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는 미래를 나타내는 현재 시제와 현재 진행 시제. 자, 요것도
우리 한번 했었습니다. 자, 또 우리 또 정리 한번 해보면 자, 현재 시제와 또는 현재 진행 시제가 뭐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나 부사구와 함께 쓰여서 보통 뭘 나타내준다? 가까운 미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것들 왕래 발착이라고 해서 뭐 가고 오고 출발하고 도착하고 이런 동사들 많이 쓰인다라고 했거든요. 왕, 발, 왕, 레, 올, 레, 발, 출발, 착, 도착. 그래서 The plane takes off at 8 p.m. this Friday니까 뭡니까? 그 비행기는 자, take off하면 뭡니까? 이륙하다 또는 출발하다가 되겠죠. 근데 이번 금요 이번 주 금요일 8시면 지금이 아니고 미래잖아. 미래인데 왜 현재를 썼나? 어색하다. 하지만 이런 동사들이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구와 함께 쓰여서 현재 시제로 썼지만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래서 그 비행기는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출발할 것이다. 출발한다. 그죠? 보통 이렇게 씁니다. 너 몇 시 비행기야? 어, 금요일 8시 비행기야. 이렇게. 어, 이것도 돼요. 그래서 진행형도 써도 돼요. 그래서 Amy is getting married. Amy는 결혼하고 있는 중이다. 5월 18일에 이상하다는 거죠. 이것도 5월 18일에 즉 May 18th라는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구와 함께 쓰여서 자, is getting도 미래를 나타내는 가까운 미래. 근데 약간 확정된 미래이긴 해요. 이미 결혼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뜬금없이 막 그냥 막 쓰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 설명이 왕래 발착 동사. 우리 책에는 없죠, 지금. 쌤 책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왕래 발착 동사. 말이 웃기나? 아무튼. 가다, 오다, 출발하다, 도착하다의 의미를 지는 동사가 현재 진행형으로 쓰이면 예정된 가까운 미래를 나타냅니다. 주디는 내일 떠날 거야. 자, 주디는 내일 떠날 것이다. 뭐 다 똑같죠?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요거는 안 써도 되고 요 정도만 정리해 주세요. 요거만.